고도엽단 선위풍. 친구가 찾아와 운을 점치고 싶다고 하여 입사해서 손에 초효를 얻었다. 손은 풍이고 바람이지요. 지세에 따라 정해지는 것 같지만 그 변화로움은 다함이 없는 것이다. 지금 초효를 얻었다는 것은 귀하의 마음은 항상 정한 바 없이 어떤 때는 나가려고 하고 어떤 때는 물러나려 하고 확고히 정해진 바 없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보면 부끄러운 마음에 흉내내려 하여 그만 그 하던 일을 그만두고 또 다른 것에 좋은 것이 없는지 찾아다니고 있다 이 말이죠. 바람처럼 나무를 심을 때도 매번 이것을 이식한다면 마침내는 나무가 말라 죽게 되는 것과 같이 그렇죠. 그 나무를 그냥 놔두지 않고 여기다 옮겼다 저기다 옮겼다 들고 다니면 자꾸 하면은 말라 죽죠. 그런 식으로는 세상의 수많은 사업 중에 한 가지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다. 적어도 남자라면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계획을 세워 한 가지 일에 매달려 끝까지 해보겠다는 정신으로 마치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여 낳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또는 병사가 전쟁에 나가서 적을 격퇴하든지 내가 전사하든지 두 가지 길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 오르는 것이다. 이것을 진퇴리 무인지정 나가고 물러가네 무인의 고둠이 이롭다. 진퇴 무인지정이라 하여 자신의 직업을 오로지 지키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보시면 초효에 그죠? 주역책 241쪽을 보시면 주역책 초효 진퇴 무인지정 그랬잖아요. 그죠? 나가고 물러가며 241페이지 네, 리 무인지정 예, 무인의 고등과 같아야 이롭다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신의 직업을 오로지 지키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다는 거지. 어떤 고관이 찾아와서 시세를 점치고 싶다 했다. 이에 입소해서 손에 이유를 얻었다. 손은 풍으로 공기가 태양의 열을 받아 팽창하면 그 가벼워진 공기는 상승하고 허공으로 날아가 확산되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는 그 안에 묻힌다. 이렇게 유동하는 것을 풍이라 하고 바람은 물건에 저항하지만 물건의 외면에 닿을 뿐이고 만약 물건에 간격이 있다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시세나 인간사에 비유하면 손 종의 때예요. 겸손하게 따르는 때이므로. 세상 사람은 모두 아첨하며 비유 맞추기를 바라고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손종을 풍조라여 교제에 능통해져 뼈가 없다면 몸을 합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그리고 내면은 경박하여 인의를 말하는 자를 보면 완고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러므로 선조로부터 은택을 받았던 옛 번주들을 그저 길거리의 사람들로 보고 있다. 부모 친척에 대해서도 똑같이 교제가 능하여 내심으로는 덕의라고는 없고 마치 옷 속에 칼을 숨기고 있듯 서로를 속이고 현실적인 이익에 끝없이 탐하고 표면은 유순한 채 꾸미며 머리를 조아린다. 이것을 손재상하 상 아래에서 겸손해야 한다 라고 하고 천하의 인심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 중에 현명한 사람이 있어도 쉽게 그 진위 곡직이죠. 참된 것, 위는 가짜, 곡은 구부러진 것, 직은 반듯한 거죠. 이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때에는 다툼이 있을 경우 재판관이라 해도 원래 사람이 만든 법률로서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무거운 사람이 고통을 받는 일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병에 접할 수 있는 역점에 의해 지성을 가지고 신께 빌어 곡직을 분별하고 인심의 동요를 진정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이것을 용, 예, 사, 무, 분, 약, 길, 무구. 그죠? 예, 사관과 무당을 많이 써야 길하고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분자가 아까 많다 그랬죠? 예, 많을 분자지요. 이러한 때는 교육으로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정치에 있어서는 정법에 따라야 하며, 만약 이에 태만할 때는 백귀 야행의 사태를 백주해 보게 될 것이다. 예. 백가지 귀신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사태를, 예? 백주해 보게 될 것이다. 친구가 찾아와 운을 점치고 싶다고 해서 손에 사매를 얻었다. 손은 풍이고 변화가 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것을 사람에 비유하면 정해진 의견 없이 동요되는 성질인 것은 위치가 부중정이기 때문이고, 사묘가 그죠? 부중정이죠 여기. 중정은 여기죠 여기. 또 이유는 돈이 있을 때는 충분하여 잘난 척하고 남을 멸시하며, 돈이 없을 때는 낙담하고 의기소침하여 희비가 양극단으로 치더라. 중간이 없고 자립의 능력이 없어 남에게 의탁하는 버릇이 있고 복종하여 동정을 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비굴해지고 아첨하게 되어 남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빈손님, 빈번하게 겸손하니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다. 남에게 의존하는 것은 창피를 당할 뿐 일이 정돈되지 않는 때이므로 조속히 자립의 의지를 구체한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다음 보시면 나가사키 어떤 상인이 찾아와 말하기를 나는 지금 한 가지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그 득실이 어떨지 좀 주고 싶다 해서 손에 사유를 얻었다. 손은 시장과 가까워 이익이 세 배나 되는 괴이고 육사는 틀림없이 여기에 해당한 괴이다. 그러므로 전획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귀환은 이효로 얻었으므로 큰 이익을 얻을 것을 알았으니 의심치 말고 전력을 다하여 이 일에 매달려야 한다. 이에 그 사람은 기뻐하며 자신의 전 자금을 투입함은 물론 친구와 아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즉시 일광과 회진지방으로 나가 인삼을 사들여 이를 중국 상관에 매도하였는데 과연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그에 더하여 양은의 시세가 약속한 날부터 크게 뛰어올라 생각밖에 큰 이익을 얻었으니 마침내 원금이 3배가 되는 순이익을 남겼던 것이다. 다음 보시면 명치 24년 1891년 어떤 고위관리가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손에 오효를 얻었다. 손은 풍이고 푸는 사물에 저항하지만 온화한 것이고 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니 이것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온화함으로 사람을 용해시키는 모양이다. 지금 이 꾀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상하 모든 사람의 마음은 바람의 성질로 공손하고 복종적이어서 교제는 원활하며 사람에게 아첨하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할 뿐 자립할 마음은 없는 것을 손의 때로 본다. 정부의 재현들도 마찬가지의 기풍으로 의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지금 오유를 얻었다는 것은 이 고위관리는 그 폐해를 걱정하고 이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때이므로 정길회망 무불리 무초유종. 바로 고다야 길하고 회망 후회가 없어진다. 무불리 그리고 이롭지 않음이 없게 되리라. 무초유종 처음은 없고 끝은 있으리라 하고 선경 3일 후경 3일 그랬죠. 선경이란 이 고위관리는 오래도록 이 폐의를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 지위가 아니었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는데 금년은 현직으로도 활발한 개혁을 행하는 것이 마치 알아누워 있던 환자가 결혼이 이런 것 같아서 개혁을 행하기에 좋은 때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명치 24년 1891년 치란이니까 그때 아마 난리가 있었나 봐요. 점쳐서 손의 상의로 얻었다. 이유는 손의 극으로 양이면서 음유에 있어서 재능이 있어도 뜻이 약하고 다른 사람이 아첨으로 행운을 얻은 것을 시기하여 알랑거리는 방법으로 안심할 수 있는 지위를 바라고 있지만 원래 양유이기 때문에 두 개의 양이 서로 어울리지 못해 자위를 얻을 희망이 사라져 불평하여 당을 조직하고 정부의 일을 꼬집어 국민의 세론을 환기시키고 윗사람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 아래에 있으면서 위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을 형용해서 손재상하, 그죠? 상하에서 겸손한다. 재정과 권위 두 가지를 잃는 것을 우려함으로 상기 자부, 그죠? 부는 고대의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권력의 상징이고 자라고 하는 건 돈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자는 재정을 말하고 부는 권위를 말하는 것이다. 상유의 때는 이와 같기 때문에 정부는 아직 비가 오기 전에 창을 수리해야 하는 것처럼 육사와 구호의 영단에 의해 개혁할 것을 희망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정흉, 파르고보다도 흉하다 라고 한 것이다. 저희 월간 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호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9월호 통본 387호까지 냈습니다. 즉 387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간 역학을 발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창간해서 여기까지 왔죠. 월간 역학에는 이런 내용이 나갑니다. 주역, 맹자, 장자, 묘법, 연화경, 아함경, 사주, 관상, 풍수지리, 육효, 기문 등갑,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운세가 나갑니다.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택일, 고사 지내기 좋은 날,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이나 여행에 길한 방위, 흉한 방위가 나갑니다. 창간 33년 기념으로 이런 사은 행사를 합니다. 월간 역학 1개월, 한 권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44,000원이죠. 그런데요,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39,000원만 더 보태시면 183,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은품을 대량으로 드립니다. 첫째는 2022년 1월부터 6월호까지를 무료로 드립니다. 1, 2, 3, 4, 5, 6. 이 금액이 57,000원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느라고 1월호, 2월호, 3월호를 재판을 찍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월간지를 재판 돌리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한 50여 부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분에게만 이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 3, 4, 5, 6까지 해서 57,000원을 드리고요. 7, 8, 이제 9월까지, 이거는 7월부터는 여러분이 구독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1월호부터 9월호까지를 한꺼번에 보내드리고 이 가운데 1월호부터 6월호까지 57,000원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 순국산 황동으로 만든 수맥탐사봉이 6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맥탐사봉 케이스가 만원입니다. 그럼 이게 7만원이죠. 수맥탐사봉은 이렇게 쓰시는데 들고 가다가 이렇게 X자가 되면 수맥이 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서 다시 이렇게 뚝 떨어지면 수맥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상세한 안내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괘 해석을 함께 달았다. 이 책만 있으면 주역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38,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인데요. 돈, 권력, 수명 이 책 안에 다 있다. 마의상법 정해,
역시 큰 책인데 3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쓴 겁니다.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원입니다. 이거는 책이 좀 작지만 내지까지 전부 올 칼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월간역학 1호로부터 6호로까지 57,000원, 수맥 탐사봉 6만원, 그리고 주역 38,000원, 마의상법 정해 38,000원,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원, 월간역학 1년 144,000원, 합치면 35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은품만 21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39,000원을 더 내시면 사은품 213,000원어치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한국역학협회로 183,000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64-0258로 전화 주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사은품 213,000원어치를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 역학을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